안녕하세요, 장난감지입니다. 저희 봄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부분은요, 바로 메탈 블레이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듀얼 파이터 제로 G 세트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연습장도 있고, 여기는 철로 만든 메탈 블레이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자, 하나는 다크 나이트 드래곤, 또 하나는 버서커 베기라도스. 이 두 가지가 원신유계에서 돌아가면서 이 경기장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누가 이기나 승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까지 살아남은 피앙이가 이기는 거죠. 여기는 익스트림 네메시스 LX 세트.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디아블로 네메시스 FD, 여기는 팬텀 오리오 BD, 퓨전 하데스 AD145SWD. 무슨 이름이래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닌텐도 DS 타이틀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자, 이건 토이드러스 버전인데 왜 이게 롯데 단독이라 써있는데 여긴 롯데가 아닌데 있네요. 신기합니다. 여기는 버섯과 베기라도스 단품입니다. 아주 화려한데요. 예전에 그 탑블레이드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쇠 느낌은 마치 파워레인저 같네요. 여기는 워리어스 이프레이드. 자, 워리어스 이프레이드. 다크나이트 드래곤. 여기는 자, 베이블레이드 싱글 배트 세트입니다. 자, 베이블레이드 싱글 배트 세트. 이렇게 런처도 있고 여러가지 두 개의 핑이 들어있네요. 여기는 베이블레이드 스타트 대시 세트. 자, 베이블레이드인데 자, 서로 강력한 회전 공격과 방어 노력을 바탕으로 싸는 겁니다. 워리어스 이프레이드와 가디언 리바이저가 들어있고요. 스타디움이 들어있네요. 여긴 역시 아까 봤던 그거고요. 여기는 버서커 베기라도스, 그리고 아차카고일, 아차그리프, 워리어스 히프레이드, 파이레츠 오로자, 반디드 골렘, 시노비 사라만다, 시프 피닉, 다크나이트 드래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뭐 작은 게 있네요. 단품이네요. 아차그리프 팽이만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반디드 골렘, 이 뒤에는 시노비 사라만다도 있고요. 여기 사진이 사라만다 있네요. 여기는 제로지 라이트 런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로지 런처 그립 버섯과 백이라도스도 있고요. 여기는 파이레츠 오로자, 시프 피닉, 반지드 골렘 다 있던 거네요. 여기는 베이블레이드 드래곤 아머 LX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다크나이트 드래곤하고 반디드 골렘, 제로지 라이트 런처와 스타디움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리고 박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란색 박스는 손오공의 상징이니까요. 파란색 박스가 많네요. 마치 허니메커드 박스 같습니다. 자, 여기는 듀얼 파이터 제로 G 세트 산뜸이 처럼 써있습니다. 아까 이거죠. 자,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영실업에서 팽이 시리즈가 나왔고, 이번에는 손오공에서도 같이 팽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팽이 시리즈는 인기가 어떨까요?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